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랑스인으로 천주교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을 지낸 두봉주교가 인문가치 대상 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전액을 안동시 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두봉주교는 평생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과 농촌사회운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인문가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두봉주교는 지난 1954년 한국의 선교사로 파견돼 1969년부터 21년간 천주교 안동 교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의성에서 거주하며 93살의 고령에도 사회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 내년 월정 수당을 2,320만 원으로 1.3%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해 오는 2024년부터 3년간은 월정 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 수당 2,320만 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해 3,64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선행교육 여부를 점검하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2, 3학년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며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정 여부, 지필평가 문항과 교과 성취 수준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선행교육 예방지원단을 구성해 2학기 중간고사 평가 문항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